아주 멋지고 우아하고 많이 알려져 있죠. 근데 우리나라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제일 많죠? 영자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맞아, 영자, 순자, 복순이, 인순이 그 이름이 제일 흔한데 그 이름이 제일 귀한 줄을 몰랐어요. 자, 우리 이영자 가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노래와 함께, 이분은 종로 노래교실의 회장님으로 계시고요. 종로를 주름잡고 계세요. 5,6가에서 노래교실은 다 잡고 계시고, 상이랑 상은, 대상은 다 잡고 계시고, 명동의 롯데 노래교실도 하고 계십니다. 얼굴도 미모와 함께 노래도 잘해주시고, 이번 들어보실 곡목은 애정의 조건과 도련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
정성지게 너무 잘 불러주셨습니다.